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봄 개편을 맞아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개편이 아니라면 절대 모실 수 없는 분들 있죠. 그럼요. 프랑스, 대만, 홍콩, 일본 등등 전 세계인을 KBS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앞에 모이게 한 팀. 뭐야, 처음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급스러워지고 멋있어지는 방송에 나왔다면 뭔가 빵빵 터뜨리는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뭐야. 이렇게 잘생겨도 되나요? 무대 위에 세팅된 모습뿐만 아니라 그냥 민낯도 뭐 이렇게 결점이 없어요. 저도 오늘 민낯으로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이 아니에요. 정말 잘생겼다고 밖에 말이 안 나온다는 리얼 잘생긴 남자 동희씨. 반갑습니다. 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윙. 그래 잘했다. 알고 보면 참 따뜻한 남자예요. 그렇죠. 슈키라 청취자를 위해 100개 케이크를 쏠 만큼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지갑이 두둑하기도 한 남자 리얼 현금 부자 은혁씨. 내가 왔다. 스윙 네버 give up. 스윙. 아, 역시 아직도 DJ를 하고 있다니 놀랍네요. 네, 네. 반가워요. 네. 이분 연기력에 물이 올랐습니다. 네. 살도 조금 감사합니다. 올랐나요? 네, 조금이라니. 엉덩이는 확실하게 업업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오름의 왕국이라 부른다면 이분은 슈퍼주니어의 오름의 왕자입니다. 리얼 오름 왕자 성민 씨. 안녕하세요. 슈키라 가정 여러분. 1년 만입니다. 윙 DJ입니다. 아. 감히 말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가 가장 섹시한 남자. 전 세계요. 리얼 섹시 보이스 규현 씨 어서 오세요. 슈키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졸린데요? 186cm의 훤칠한 키.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춘 남자. 키가 커서 그런가요? 여자 보는 눈도 높을 것 같은 남자. 리얼 철벽남 조미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라디오 처음 나오는 조미입니다. 조미입니다. 저는 조미 사랑이에요. 조미입니다. 야, 우리 은혁 씨도 하나. 네네네. 자, 요즘 머리 쓸어 넘김. 괜한 짓이죠. 자켓 집어 던짐 등. 아. 외모에 자신감 바짝 붙은 남자죠. 그렇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리얼 슈키라 DJ 역시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야, 이렇게 슈퍼주니어 M을 네네. 모셔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헨리 씨 왜 안 왔어요 같이? 네? 헨리 씨 촬영 좀 굳이 있어서. 뭐 없어도 그런가? 헨리 씨가 요즘에 좀 바쁜 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하다가 지금 인기 많아졌다고 한 20분 뒤에 합류를 할 예정입니다. 아, 다 네. 온대요 오기는? 네네네. 아, 지금 다른 거 촬영 중이라서 한 20분 뒤에 이렇게 중간에 합류 그런 건 이제 톱스타들만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좀 배려를 해주는 게 그래요 뭐 괜찮아요 그래도? 중간하게 톱스타는 됐어요. 예. 늦으면 벌칙이 있는데 우리 벌칙 하나 줄까요? 네? 이거 늦으면 벌칙 뭔데요? 이거 3배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뭐야? 물 3병 드리죠. 네. 야, 조미 씨는 처음 시키라지요? 긴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카 씨가. 아, 저는 전혀 긴장한 거 없고요. 네. 일단 멤버들 옆에 있으니까 엄청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아. 재밌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조미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조미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조미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저는 조미입니다. 아, 네.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께 네. 조미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조미입니다. 본인 어필. 네. 아, 저는 슈퍼주니어의 M의 중국인 멤버 조미입니다. 네, 와우. 사실 한국에서 한 6년 동안 살았는데요. 네네. 이제 이제 한국 활동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네. 아, 그래요. 조미 씨가 한국어도 되게 많이 늘었고 한국어 되게 좋아해요. 아, 원래 잘했어요. 그리고 조미 씨가 네. 중국어랑 일본어를 합쳐서 인사를 또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퓨전. 그렇죠. 네, 보여주세요, 조미 씨. 퓨전식이죠, 퓨전식. 아, 곰바와. 아, 워시 조미데스. 야, 이 정도면은 네. 아,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닌가요? 박효정 씨가 슈퍼주니어 M 사랑해요 하셨고요. 네. 오빠들 함께했으니까 더 멋있어요. 강가애 씨. 그리고 장은영 씨가 슈퍼주니어 M으로 슈키라에 어서 와요. 너무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네, 이런 진부한 건 굳이 읽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박재빈 씨가요. 귀여운 오빠 라디오로 보니까 어깨 진짜 넓다. 안기고 싶어 하셨는데 진짜 네. 얼핏 보면 되게 다 벗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아니 진짜로. 얼핏 보면. 아니 정말. 어, 나 네. 왔어 했는데 네. 내게로 와. 뭘 내게로 와? 네? 내 품에 안겨. 뭐야? 아니 우리 꽃등심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동희 씨 어떻게 된 건가요? 왜 이게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네. M 멤버들이 다 모였잖아요. 모였죠. 네. 어제. 어제 저희가 음악방송을 스페셜하게 2주간 활동을 하고 그렇죠. 마치고 나서 네. 저희 슈퍼주니어 멤버하고 또 M 멤버가 함께 꽃등심을 그렇죠 그렇죠 먹었습니다. 육회랑 아, 꽃등심을 기가 막히게 아 육회했겠네 예, 예. 네. 아니 굉장히 또 비싼 또 고기잖아요 아, 좋았었겠다 아 규현씨는 또 약속이 있어서 네. 못 왔었는데 그렇죠 못 왔었죠 고기운이 없어요 규현씨가 약간 아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고기를 먹지 않고 네. 회식비를 계산을 하게 계산하는 되고 그런 아니면 규현씨가 선물 받은 고기를 우리가 다 먹거나 네. 어, 얘기를 해서 그렇죠. 먹지도 않았는데 돈을 계산하고 그렇죠. 누가 계산했어요 예. 어제는? 어제요? 어제는 이제 그 예 어제는 크신 엉덩이가 그 제일 크신 분이 저는 제가 샀습니다. 엉덩이만큼 꽃등심을 쐈어요. 왜 왜 예. 사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쏜다고. 예. 아니 은혁이 생일이었기도 하고 예. 큰 돈 들었나 봐요. 멤버들 다 같이 모여서 할 얘기도 사실 슈퍼주니어 M의 리더는 성민 씨거든요. 아, 맞아요. 아니 뭐 미저야. 나이가 제일 많으세요. 저도 가끔 까먹는데 그래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쏜다면서 예, 예. 쐈어요 그랬죠 한국 활동을 진짜 처음으로 제대로 한 거잖아요 2주밖에 안 했긴 하지만 네. 예, 어제가 또 공식적인 활동이 이제 끝난 거라서 또 다 같이 할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할 얘기 많았죠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예. 도대체? 아니, 뭐 맨날 보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또 해요? 네. 다들 사이가 좋은가 봐요. 그렇죠. 할 얘기는 끝도 없으니까. 아니, 무슨 아니 돈을 좀 많이 번 것 같아. 에? 돈을 많이 벌었어. 아 성민 형이 돈 많이 돈 이번에 아마 많이 벌었을 거야 아마. 뭐에서 많이 이번에 좀 뮤지컬을 막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거. 제가 예 뮤지컬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강수가 아주 예. 외국 좀 가고 그랬어요. 예. 아니 근데 우리 은혁 씨 네? 지금 원고에 써 있는데요. 앞머리를 올리고 활동 중인데 내리고 할 생각 없냐고. 활동 끝났는데 뭘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주야장천 이렇게 올리고 있냐고 그러니까 왜 올렸냐 이거죠 포인트는 아, 샷 바꿨죠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딱 올리고 활동하고 리혁 씨가 싹 내리고 활동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뭐죠? 아니 이게 내리라고요 본인도 리혁 씨 지금처럼 많이 내리 지금 가르마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그 가르마 되게 싫어하거든요 5대5? 네 저거 약간 정대만 머리 아닌가요? 네. 어, 앞에 막 볼륨 막 이렇게 막 살려가지고 막 그거 예 요즘 대세 머리 아닌가요? 그 예전에 그 우리 엄마가 많이 하던 머리 5292님이요 은혁 오빠 슈키라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들었는데 엄청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어 일단 진짜 슈키라는 뭐 항상 어, 집처럼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어, 스태프분들이 이제 또 개편을 맞아서 이제 다 네. 아 거의 다 이제 바뀌셨잖아요. 바뀌어야 누가, 될 사람이 안 바뀌고 누가 안 바뀌셨나요 혹시? 다 이제 선생님께 바뀌었어요. 그 우리 또 살아남았네요. 용케 한 그분이 야, 대단해. 진짜 오래하죠. 네. 그래서 더 친근한 느낌이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슈키라 가족 여러분. 어. 네. 반갑다고 하시네요. 아, 그리고 우리 규현 씨는요. 네네. 그 먹방 투어를 했잖아요. 아 했어요. 동방신기 창민 씨랑. 네, 최강 창민 씨랑. 어디 다녀온 거예요? 이거 속초를 들렀다가 어, 가는 길에 부산으로 가면서 가는 길에 경주에 들려서 불국사 투어 한번 해주고 그리고 부산에 가서 또 이것저것 먹고. 불국사 거기 진짜 경주 우리 수학여행 가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갔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 아 어, 어떤 걸 봤고. 네, 가니까 네. 처음 온 곳 같았어요. 어, 그리고 아쉽게도 거기가 네. 거기에 아 잠깐만요 다보탑이었나요? 네? 어쨌든 다보탑 뭔가가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보수 공사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하고 있어서 다는 못 보고 그랬구나. 먹기만 엄청 먹다 왔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좀 가고 싶었거든요 같이. 근데 라디오 데려가려고 했는데 라디오 때문에 제가 라디오를 못 빼니까 아, 정말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임세희 씨가 네. 은혁 오빠 어제 머리 난해했어요. 어제 무슨 머리 했죠? 어제요? 약간 울버린 머리 같은 머리. 오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아, 그 머리 내가 제가 머리 한 진짜 어, 진심이냐고. 이러고 올라갔던 거 아니지라고 했던 그 머리가 그 머리였는데. 형 이런 거 한 거 아니지? 라고 그러고 했어요. 네. 왜냐면 조금씩 디테일을 다르게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보여주고 맞아요. 싶으니까. 아니 근데 이뻐요, 근데. 네, 근데 자꾸 머리가 가지고 뭐라 하지 마요. 아니 받으니까. 은혁 씨 예전에 그 머리예요, 그 인디언 머리. 네? 아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인도 조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은혁 씨 머리 머리 스타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잘 어울린다. 네. 그냥 내리는 것도 매력 있게 한대요. 뭐 요새 우리 그 스윙 노래 느낌 되게 맞은 것 같아요. 맞아. 네. 잘. 그러면 시원하게 스윙 치고 싶어요. 스윙. 헛스윙. 어, 헛스윙으로 잘못 치면 어제처럼 되는 거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자칭 타칭 철벽남이래요. 그렇죠. 누가요? 조미 씨가. 저요? 조미가요? 어. 예. 그리고 슈퍼주니어 이특 씨랑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이특 씨가 아니고 시원 씨 아니에요? 조금 닮았나요? 시원 씨랑도 닮았고 특이 형이랑도 닮았고 여러 가지 있어. 제가 중구 활동하면서 이제 길에서 걸다가 사람들 항상 막 시원 씨 시원 씨 불러요. 중구 말로 저한테. 그렇죠. 강타 씨도 많이 부르고. 근데 제가 저번 주 한국에서 스타킹 촬영했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거기 선배님들 저 보고 선배님 저 보고 아 이특 씨랑 좀 닮았다고요. 아 이특 형이랑. 아 은혁 씨가 얘기해 주세요. 아, 왜 얼마나 비슷하냐면 조민 씨가 이제 저희 항상 이제 해외 자주 가니까 공항에 가면 가면 이제 패션으로 막 사진 찍죠. 막 기자분들이 나와 계세요. 나와서 네, 그렇죠. 사진을 막 찍는데 그날은 저희 그 시원 씨가 같이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출국을 같이 안 하는 출국이었는데 네. 이제 자꾸 기자님이 저 시원 씨 여기 카메라 한 번만 저 시원 씨 그래서 우리는 자 시원 씨 아니 시원 형 안 왔는데 시원이 왔어요. 매니저 형들한테 형 시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하고 저 시원 씨 잠깐 뒤돌아보니까 조미가 이렇게 생글벙글 웃고 있다고. 근데 그거보다 제가 동해 한번 이렇게 샵에서 만났어요. 제가 그날 무슨 스케줄 때문에 샵에서 메이크업하고 머리도 했거든요. 약간 그 안경 끼니까 약간 강태형 느낌이 더 나오는 한데 그래도 저랑 동해 약간 멤버 한 5년 동안 같이 그치. 지났었거든요. 작년 좀. 근데 급하게 샵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큰 인사 해줬어요. 맞아요. 90도. 동해 씨가. 그래서 어, 형 안녕하세요. 아 동해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그때 저희가 SM 다 같이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아, 예, 예. 아 맞아 이제 맞아. 그래서 거기 샵을 가려서 준비를 하려고 네. 이제 4층으로 올라갔는데 네. 매니저님들 같이 가면서 올라가면서 아, 형 뭐 이따 오늘 몇 시까지 가고 뭐 이따 뭐 먹고 이따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눈을 돌렸는데 다리를 긴 다리가 쫙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길지 볼테끼를 볼테를 쓰고 같아, 길. 네. 한 3m? 네. 볼테를 쓰고 계셨는데 야오밍 선수 아니 볼테를 쓰고 계셨는데 얼핏 본 것 같아요. 근데 어. 강태형인 줄 알고 제가 90도로 소야 안녕하세요. 그런데 나 조미야. 멋실 조미네. 네. 아, 지금 문예은 씨가 조미 오빠 천의 아. 얼굴이네요. 매력 덩어리 하셨고요. 이수진 씨 동희 오빠 목소리 들으니 좋은 애가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네. 목소리는 좋은데 아니,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죄송해요. 원래 좀 청취하러 왔었어요. 아유 왜 오늘은 왜 와서 청취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청취하지. 아니 근데 동희 씨가 또 드라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메디컬 범죄 수사 드라마. 네. 그렇죠. 신의 퀴즈 OCN 거요. 잘한다. 엘리트 출신의 네. 법의관으로 나오는데. 네. 5월 18일 11시에 밤 11시 일요일 날에. 아, 네. 네. 일요일에 밤. 5월로 맞추면? 오해. 아, 퀴즈예요? 이렇게 맞추기? 언제부터요? 언제? 퀴즈. 신의 퀴즈예요. 5월 말이야. 근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해 씨? 촬영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방송 중이에요, 지금. 저는 동해 씨인데. 규현 씨 그럼 말 나온 김에 그거 하나 보여주세요. 콘서트에서 노래할 때.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 아 너무 잘 돼. 아픈 내 심장이 너를 찾는다. 너를 부른다. 미치도록. 아 왜? 근데 그 전에 좀 포인트는 두 개예요. 저게 있고 하나 더 미치도록 이게 있고.
너를 부른다. 너를 찾는다. 역시 나를 부른다. 역시 연결해서 해보죠 그러면. 같이 치즈 내 가슴이 너를 부른다. 미치도록 너를 부른다. 라이브에서 너무 잘하고. 아 우리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여러분 리허설 때 리허설 때 재밌게 막 하거든요. 진짜 재밌는 형. 성대모사도 거기에서 좀 그 저희가 나왔었죠. 그 왜냐면 릴레이 콘서트 때 예. 작년 릴레이 콘서트 때 그 모창으로 I Believe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리허설 때 항상 그렇게 아 맞아 맞아 예, 그렇게 장난치다가 예. 예, 그런 정말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스태프분들도 너무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좀 분위기도 띄우고 하려고 예. 그냥 음향 체크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좀 모창이나 이런 걸로 좀 재밌게 해서 그러니까 리허설 때는 그렇게 해요. 동현 고마워요. 아. 너를 부른다. 다 했다. 시간으로 부른다. 아 근데 우리 슈퍼주니어 M이 이렇게 네. 라디오에 나온 이유는 또 앨범 소개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뭐 DJ예요? 아 뭐야 이 사람? 아, DJ 좀 하지 마요. DJ 척해. 뭐 떠난 지 지금 몇 년 됐죠? 한 1년 넘었잖아. 브레이크다운 이후에 네. 약 1년 3개월 만에 선보이는 미니 앨범인데. 아무 말도 안 하다 갑자기. 예. 2주밖에 활동을 안 했지만 그래도 좀 형 자요 이 시간에. 아, 예. 그냥 잠 자. 아직 12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직까지는 팔팔합니다. 그래 그래요. 예. 무보수로 이렇게 잘하기 힘든데.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86이잖아요. 무슨 88이에요. 뭐 해야 돼 지금? 네. 2주밖에 활동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근데? 그건 뭐 바쁘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끝난 게 아니라 어디 없어. 네, 계속 그래요. 할 거고 뭐 네. 중간중간 또 뭐 좋은 행사와 좋은 콘서트와 네. 그렇죠. 무대에서는 항상 만날 네. 거잖아요. 한국 활동을 좀 짧게 한 거고 저희가 이제 또 아무래도 중화권을 겨냥한 유닛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활동이나 여러 가지 중화권 활동은 계속해서 네. 맞아요. 네, 틈틈이 할 생각이에요. 네. 제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중국에서 저희가 2주 연속 네. 1위를 또 그래요. 그것도 중국에서는 최초의 순위 프로그램이죠. 네네. 거기에서 저희가 첫 번째, 네네. 두 번째 1위를 아유, 저희가 중국에서는 네. 뮤직뱅크로 치는 네. 그런 프로그램. 어떤 프로인지 조민 씨가 한번 네. 중국어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아...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그 동시 통역을 규현 씨가. 네, 제가 진짜 자신 있어요. 네, 중국 이름 전체 중문 음악 방상방. 아, 네, 이거 이름이에요. 네, 방상망이랑 네. 음악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어? 되게 무대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약간 되게 한국 음악 방송 되게 비슷하게 만드는 맞아 맞아. 그 한국말로 유창하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아 어쨌든 조민 씨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고 네. 친구예요? 형이잖아요. 갑자기 친구 그런 하면 역시 갑자기 방송님 되고 형도. 또 아, 친구예요. 펑형. 저요. 저도 나이 어려서 네.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네. 슈퍼주니어 M의 이번 노래 네네. 예, 한번 듣고 오죠. 노래 예. 들어요? 예. 굳이? 예, 어떤 노래인가요? 라이브 한번 할까? 에이, 뭐 틀어놓고 그냥. 그냥 우리 살짝 틀어놓다가 너무 아니다 싶으면 PD님 노래 그냥, 예, 그냥 진짜요? 마이크 내려주시고요. 노래를 해칠 수 있어요. 라이브로 한번 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스윙! 고!